좀 담아 놓고 가야 안 되나 당신? 뭐? 김치 두고 먹으라고? 아, 내 먹으라고 당신, 내 먹고 있나? 당신 뭐 김치 먹으려고 아유 김치? 당연히 아니 김치 먹으려고 길 만만한 게 근데 김치 한 10kg나 해놓고 가야지 10kg만 하면 되겠어? 그래 알았어 깍두기 조금 이러면. 깍두기 한 2kg 자기 좋아하는 백김치 한 두 포기 아이 좋지 백김치는 빨리 안 먹으면 물컹물컹하니까 백김치는 두 조금만 어 두 포기 여기가 캠프3 주유소 600m 500m 고지로 내려갑니다 지리산 대관령 정도의 높이라고 보면 되겠죠 아 지리산? 어 대관령이 왜 거 있지 그러게 대관령이 어느 충청도에 있나? 강원도에 있나? 빗방울이 좀 떨어지나요? 먹구름 때문에? 빗방울 떨어지는 네 빗방울이 좀 떨어지네요 야 카메라 깨끗하다 어 이 카메라 진짜 깨끗하다 야, 이건 나중에 편집할 때 왔다 자 사람들이 오이 카메라 새로 사셨어요 이렇게 보면 강원도 진짜 아 여기가 좀 떨어지네 어 강원도 가는 느낌? 강원도 동해안 아. 그 지나서 바닷가 맞죠? 어 그 동해안 바닷가 지나서 아 여기 비가 제법 떨어진대 어 그러게요 하늘이 이쪽에는 좀 흐려요 그러니까 비구름이 바로 여기 하늘 위에 있는 것 같아요 바닥도 보니까 이제 비가 조금 온 지가 됐네 한 1, 20분 이상 된 것 같은데 여기 지나면 아 저기 봐 완전히 안개 그냥 안개가 아니고 구름이지 어 이거 안 담기네 캠프3에서 이제 2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많이 내려왔어요 근데 비가 계속 오네요 근데 저쪽 앞에는 맑으니까 곧 그칠 것 같아요 구름이 한산하고 구름이 밀려가는 게 이게 잡히려나? 구름이 밀려가는 게 잡히려나 이거 제법 보인다 저쪽 앞에는 하늘에 구름이 햇빛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밝거든요 그래서 오늘만 조금 더 지나면 비가 안 올 것 같아요 캠프2 정도 들어가면 비가 안 올 것 같아요 안 오길 바라야죠 저는 캠프1까지는 비가 올 것 같습니다 아이 꿀꿀합니다 지금 아 7개월 만에 마교를 떠났는데 이렇게 비가 오니까 꿀꿀합니다 빨리 비가 아 이제 주세요 저쪽에 하늘이 맑죠? 하늘이 맑은 구름이 보입니다 그래서 비가 안 올 것 같죠 저쪽은 거기 빼고는 검문하는 데가 없네요 없어 이제 저기 입구에 가면 좋겠죠? 어 근데 목사님 말씀으로는 거기 아 비 안 오자 말아 이거 비 안 온다 맞아 맞지 캠프 2 오면 비 안 온다 했지 이거 캠프 1 그만 그럼 완이네 어? 아니다 캠프 2다 2 아 맞다 요 다리는 2 어 어 2 캠프 2 아 제 말이 맞죠? 캠프 2 오면 비 안 온다 그랬는데 비안 옵니다. 네, 여기는 조금 큰 마을이 형성되어 있네요. 캠프2에 비안 옵니다. 예, 제가 맞췄습니다. 여보, 아, 이거 내기를 할걸 갖다가 잘못했네. 야, 내기를 했어야 되는데. 안 하길 잘했네. 네, 아직 캠프2고, 폭포 있잖아요, 여보. 폭포 지나가면 그때 애완이다. 오케이, 폭포 찍을게. 지금은 폭포에 물이 좀 내려오겠네요. 이쪽 어딘가요? 다 와가죠? 트윈픽스에 폭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폭포, 트윈픽스 폭포 어디입니까? 한참 멀었네. 한참 멀었어? 우리가 몇 개월 안 내려다 보니까 감이 떨어져 갖고. 곧 나타날 줄 알았는데 한참 더 내려와야 되는데 그렇게 창문 닫아야겠다 옛날 같으면 아 대충 요 다음에 폭포다 이거 바로 아는데 이제는 얘는 아예 비가 안 왔단 말이야 이거 맞네 예. 근데 먹구름은 지금 있어요 아 그래 자 현재 캠프2 폭포를 기점으로 캠프1에 진입을 하는데 상당히 좀 거리가 있긴 하네요 곧 나올 줄 알았는데 감이 떨어졌어
했으니까 곧 저기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? 아, 저 마을 보인다. 아, 예, 드디어 이제 트윈픽스 마을에 도착했습니다. 폭포가 하얗게 보이는 가운데 오고 계신 국민 여러분, 현재 저 폭포를 폭포 보세요. 예, 저기서 정신일도 하사불성, 아, 캠프완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. 아, 멋집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자, 여기가 이제 캠프완입니다. 저 폭포를 기점으로 캠프완이 시작되고, 캠프완은 바귀호 끝에 맨땅이죠. 이제 덥습니다. 근데 지금 우기라서 그런지 그렇게 많이 안 덥네요. 구름도 꼈고. 아, 좋습니다. 이 래프팅 하기 옛날에 좋았는데 물의 양이 별로 없네. 자, 예전에 한참 비가 많이 올 때 여기 서양인들이 래프팅 하는 거를 제가 봤거든요. 채취를 하고 그 다음에 사금을 캐는 곳입니다. 여기가 바귀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사금이 많은 곳이에요. 나도 해야 되네. 근데 지금 검은소에서 하려고? 너무 덥다. 있네. 있는데 할 마음이 없네. 마음이 없다. 네, 검은소는 있는데 뭐 차 세워가지고 확인하고 이럴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. 그냥 가만 앉아있습니다. 경찰들이 너무 늦겠는데. 맞습니다. 근데 생각으로 많이 안 덥다 지금. 우리가 걸어다니면 좀 그렇게나 할 것 같은데. 우리 지금 차 타고 바람이. 바람이 들어왔어요. 들어오니까. 바귀로 왔죠. 그러니까 밑에는 우기라고 해봐야 딱히 바귀처럼. 그래. 그렇죠. 이 캠프가 딱 갈라지는데. 나 운이어는. 여기까지가 캠프 1 맨땅입니다. 이제. 오르내리막은 전혀 없고 완전히 맨땅만 있거든요. 네, 현재 캠프완을 통과하고 있는데 검문소가 있긴 해도 검색을 아예 안 합니다. 그냥 이제 갈라지는 길. 그렇지, 이제 경찰이 앉아 있고. 자, 이쪽으로 가면 이제 다구판 쪽으로 가는 길이죠. 저 왼쪽으로 가면은 마닐라 쪽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. 이 길은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이거든요. 바비큐 냄새 난다. 어이, 점심시간인가? 벨 울린다. 아, 12시네요. 점심시간 12시 벨 울렸습니다. 야, 맥도 완전히. 밥 먹으러 갑시다. M자가 확실하게 눈에 들어오네요. 네, 지금까지 바귀호 캠프7에서 캠프1 맨땅 더운 지방까지 촬영을 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